사람 얘기를 다루는 게 제가 하고 싶은 PD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릇들이 바뀌는 거겠죠. 플랫폼이 바뀌는 거고. 어차피 본질적으로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는 저의 개인적인 욕망이고, 그게 시사교양본부에 소속된, 교양국에 소속된 PD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세상에 필요한 얘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드는 일이 지금의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사실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꼭 뭘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제가 알게 모르게 계속 움직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직업, 뭐 기자 PD 마찬가지일 텐데 좋은 점 중에 한 가지는요.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연락을 해서 한번 만나고 싶고 이런 기획을 하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하면 이동원, 자연인 이동원이 아니라 SBS PD 명함을 가진 이동원이기 때문에 만나줍니다. 그런 사람들 통해서 소스를 얻고 정보를 얻고 그걸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는데요. 꼭 그때가 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서로 타이밍이 맞아서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갖는 있는 분야를 계속 공부해 가면서 나아가는 중이고요. 어느 순간 학전처럼 뭔가 타이밍이 맞으면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밤낮으로 열심히 돌아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배가 아니고 동료를 뽑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요, 한 4년 차만 돼도 자기한테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램 봤을 때 30분짜리 자기 걸 만들어요. 30분은 오롯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만 5년 좀 넘게 다니면 그것이 없다 1시간 책임지는 사람이 되죠. 금방이에요. 저랑 꼼꼼으로 지금 팀장으로 같이 담당하고 있는 선배 형이 있는데 저보다 거의 10살 가까이 많거든요. 제가 처음 입사할 때 그 아래 되게 베테랑 PD였어요. 근데 지금은 같은 일을 둘이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금방 동료가 돼요. 동료가 될 수 있는 PD가 누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랬을 때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회사에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아서 전적으로 제 생각이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저 같은 애가 있으면 저랑 다른 애도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이런 사람이 내 동료면 조금 색깔이 다른 프로그램 만들지 않을까? 저런 사람이 내 동료면 그것이 하고 싶다를 했을 때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도 나보다 훨씬 잘 이겨내고 더 피해자들 잘 만나지 않을까? 저런 성품이라면, 저런 기질이라면, 저런 경험을 갖고 있고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몇 년 뒤에 나중에 우리 같은 일을 같이 할 때 나보다도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편집, 카메라, 기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을 회사에서 나중에 배울 수 있다는 전제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회적으로 어떤 걸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까? 조금 다르게, 재밌게, 감동적이게. 예. 그런 걸 좀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되게 막연하죠? 예, 네. 막연하더라고요. 하나의 잣대로 이런 사람을 뽑겠다보다는 조직 안에 다양성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을 본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100% 어떤 사람인지 제가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연구하고 취재해도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일부 편집해서 낸다고 했을 때 그게 조작일까? 아니면 어떤 원석을 가공하는 일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사실 SBS에 몇 번 왔을 때 직원으로서 SBS가 원하는 상품이에요. 제가 만드는 방송은 꼬꼬무든 그아리든 SBS가 만들어낸 상품을 대중이 소비하는 거거든요. 그 기본적인 전제는 바뀔 수가 없는 거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어쨌거나 공익적 일을 하는 곳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민간 기업이죠. 기업에서 원하는 상품은 대중이 봐야 되고, 대중이 아무도 보지 않으면 수익성을 떠나서 이 작품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를 조금 넘어가서 사람들이 이런 걸 보여주면 좋아할 만한, 공감해 줄 만한, 같이 고민해 줄 만한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가 먼저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 저렇게 보이냐는 사실 거기까지 생각하면 진짜 조작의 영역으로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메시지로 전달이 될까라는 기획 의도가 먼저 있을 때 이 원석을 어떻게 가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보였을 때 이게 내가 만든 사람으로서 어떤 보람을 갖게 될까?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 또 같이 시청자들이 공감을 해줄까? 예, 그 고민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PD마다 다 생각이 다를 거라 제 얘기가 꼭 시사경 PD가 이런 거다라는 거 아니고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저는 PD지만 기계가 아니라서 감정적으로 100% 중립적으로 갈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제가 만드는 방송이 중립성과 객관성을 띠는 건 중요하지만 제가 개인이 그걸 갖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렵고 100%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요. 저는 재심 사건을 많이 취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징역을 살고 나와서 알고 보니 무죄였던 사람을 박준영 변호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랑 같이 방송을 많이 했고 뭐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이나 화성 8차 사건, 이춘재가 아닌데 잡혀갔던 분들 그런 분들 방송을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다른 피해자들을 도와주려고 장학재단을 만드셨거든요. 야, 좀 같이 좀 하자 해서 저도 껴서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딱 잘라서 회사일이랑 제 사생활이 구분이 안 되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까지 설득해서 방송을 하고 인터뷰를 했으니까 제 몫으로 좀 남아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일만 구분하고 삶은 어쩔 수 없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도 강연 준비하면서 계속 고민했던 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분명 듣고 싶으신 건 제가 그것이 합시다 어떻게 만들었고 뭐 다큐를 어떻게 만들었고가 가장 궁금해하시겠지만 왜 제 개인사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쌓였던 게 제가 콘텐츠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돌아보니까 제 얘기를 스토리텔링하고 남의 얘기를 콘텐츠화해서 전달하는 거에 되게 재미를 있고 조금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회사에 있든 안 있든 어떤 플랫폼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드라마를 하든 예능을 하든 그걸 더 뛰어넘어서 뭔가의 작업을 하든지 그런 걸 할 때 저에게 필요한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배워야 될지 뭐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험을 더 해봐야 되는 것인지 그거는 계속 찾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네.